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한국 상황이 공수교대. 여기 쓰여 있는 거 보시죠? 예. 구독, 좋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예. 드디어 테마 강의의 마지막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요 테마 강의가 끝난 다음에 대선 때까지는 한번 대통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은, 역사에서 정말 어떤 챔피언과 도전자? 이런 걸 해볼까? 지금 둘중 하나로 고민 중입니다. 예, 근데 일단 이것부터 끝내놔야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때가 지금 불PD씨 오늘이 10월 14일이에요? 15일이에요? 날짜 감각도 없어요, 요즘. 10시, 10시 생활하느라. 15일일 거예요. 네, 15일 맞아요. 예. 15일 날도 지금 하나가 올라갑니다. 뭐 올라가냐면은 이제 우리 최익현. 최사임하고 정미의병장의 개삽질 편이 올라갈 건데요. 그래서 자꾸 고정 얘기하니까 짜증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뒤는 좀 짧게 임팩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27-3강에는 3.1운동 직전까지를 저희가 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들으시면은 요거는 아마 10월 20일이나 21일경? 예, 그때. 그러니까 다음 주 주중이나 주말. 예, 요렇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얘는 10월 15일 날, 예, 한 2시 50분쯤에 녹화 중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28-1은 3.1운동서부터 아마 해방 직전, 그리고 28-1은 해방 이후, 이렇게 갈것 같은데. 자, 3.1운동. 여러분도 교과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우셨죠? 예. 1910년, 나라를 잃고, 1919년까지, 이 일본 이 쌍놈의 새끼들, 예, 무단 통치라. 식민지 통치도 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단 통치 뭐야? 야, 이 나라 경찰도 필요 없어. 헌병이 다 해. 그리고 헌병한테 총, 칼, 채찍을 줍니다. 제일 열받는 게 채찍이죠. 태형.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너 일로 와봐. 너이 새끼 너 눈빛이 아주 반일적이야. 그러면 벽 잡고 엎드려. 그런 다음에 채찍을 후라 패는 거예요. 즉결 처분. 예. 사람 대접도 안한 거죠. 그런데다가 더 좌절스러웠던 건 뭐냐? 1907년부터 1912년까지 합법과 무장기지를 이중으로 운영을 하던 신민회 마저도 일제가 도저히 증거를 못 잡으니까, 예, 이게 나중에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증거가 없어? 만들어. 그래갖고 배고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해요. 그이 배고인이 뭐겠어요? 야, 신민회 할것 같은 인간들 다이 배고인에다 때려 넣어. 그런 다음에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912년서부터는 말 그대로 뭐냐? 그냥 비밀 결사입니다. 예, 명맥만 유지한 거예요. 진짜 암울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특히. 1912년부터 한 1918년까지. 예. 진짜 답이 없죠. 숨쉴 것도 없고. 몰래몰래밖에 만날 수가 없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할게요. 여기서 그분이 또 나옵니다. 예. 누구? 고종. 좀 말하기도 죄송해. 고종.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고종을 왜깔 수밖에 없냐? 죽든 살든 부분개헌만 하겠다? 그것도 있어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고종하고 민비는 정말 욕먹어야 되는 게 뭐냐? 결정적일 때입니다. 무속을 점쟁이한테 점을 맡겼던 겁니다. 예. 짜왕은 이때서부터 있었어요. 예. 그럼 이게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이 고종이 나라를 뺏기고 이 왕으로 살고 있는데 또 지령을 내립니다. 이게 누구냐? 임병찬이라는 아저씨예요. 야, 독립의군부라는 거 만들어봐. 예. 어떡하시려고? 응. 다시 나라를 찾아서 왕정을 복고해야지. 어이가 없죠. 예. 복고주의. 다시 왕하겠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응. 왜? 되려면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 기반 자기가 다 털어먹지 않습니까? 어. 응. 온건 개파는 을미 입병 때 날려먹고.
급진개화파는 독립협회 때 날려버. 관료들은 이미 외세에 다 찌들어 있고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혼자서 또 복고주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당연히 발각되죠. 예. 그런데 이러고 나서 몇 년 뒤 고종이 갑자기 죽어요. 예. 그래서 저는 추정이면 추정, 주장이면 주장 확실히 구별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두 추정하냐? 이 임병천의 독립의군부까지 보고 나서 일제가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야, 제껴. 이랬다는 썰이 있어요. 즉, 하나, 고종의 인산일, 장례식이 잡힌 겁니다. 1919년 3월 초쯤 하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 뭐냐?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뭘 얘기하냐?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얘기합니다.근데 미국은 참 말장난 좋아해요. 민족 자결주의. 야,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 해결해. 우린 개입 안 할게.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 패전국이 어디냐? 독일, 오스트리아, 뭐 오스만 투르크 이런데. 특히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들이 꽤 넓죠. 그러니까 야, 니들 스스로 해결해. 근데 스스로 해결한다는 경우 뭔지 아세요? 자, 스스로 해결했어. 스스로 뭔가 나라를 만들었어. 그럼 얘네들이 기댈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1차 대전의 승전국들한테밖에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친승전국 정권 니들이 알아서 세워. 예, 네. 이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 여러분들 딱 느끼시겠죠. 아, 윌슨 이거 씨, 그 배구공 윌슨 이 새끼 이거 말도 안 되는 하나만한 소리 한 거구만. 자,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좀 남다릅니다.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김규식을 주축으로 한 신한 청년단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의 모태입니다. 여기가 뭐라고 했냐? 야, 민족자결주의라는 게 있대. 야, 패전국식 그런 게 있어. 씨, 무조건 식민지 다 되는 거야. 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야, 안 되면 되게.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할 거야. 야,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승전국 식민지도 자결주의 해줘. 왜? 일본은 이제 승전국이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동맹관계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본 식민지인 조선인데요. 네. 우리도 자결주의하게 해주세요. 이걸 파리 강화회에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인들 반응이 야, 저 뭐야?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네. 이게 하나가 맞물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스스로 어긴 거죠. 야, 악법은 어겨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누가?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이 행동에 옮깁니다. 2월 8일 도쿄 한복판에서 조선의 독립선언을 하죠. 이게 28 독립선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이거예요. 그럼 28 독립선언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당시 1919년 당시 난다 긴다 하는 민족 지도자들한테 학생들이 먼저 경고 날린 거야. 야, 니들 뭐 하냐? 예, 저희 더치하러 유행어 있죠. 야, 뭐 다냐? 야, 우리 도쿄에서도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왔는데 니들은 뭐 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일 수도 있고 민족 지도자가 기득권이죠. 그죠? 예,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이었다라는 얘기죠.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유 아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만세를 불러버리니 그러니까 딱 우리도 뭘 하긴 해야 되겠다. 3.1운동이 계획은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설모 강사께서 여기서 훅 간 거죠. 이런처럼 그 장학하기라는 데가 말이죠.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룸사롱입니다. 예. 내 무슨 취지로 한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 당시 민족 지도자 33인은 사실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없었다. 예, 맞습니다. 왜? 떠밀려서 한 거거든.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거를. 그 대화관이라는 데가 요즘으로 치면 룸빵이죠.
그 얘기를 뭐 하려고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태화관은 요리집입니다. 요리 먹다 보면 예? 술도 한잔하고 어이 아가씨도 부르고 어이 이랬겠죠. 옛날 요리집이 그거예요. 거기서 검은거나 가야금 두둥기면 그게 요정이고 별 차이 없단 얘기죠. 그리고 태화관이라는 데가 당시 종로에서는 제일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거기서 해야지. 예. 그러니까 글쟁이들 몇 글쟁이라고 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천재 글쟁이들 야 이광수 최남선 뭐 최린 뭐 다 와봐. 그래갖고 야 최남선 글은 네가 잘 쓰잖아. 네 써봐. 그래갖고 5등은 아예 자 어쩌고저쩌고 기미독립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종로경찰서 전화 겁니다. 아 거기 미화경부 있어요. 예. 우리 독립선언 했어요. 잡아가세요. 예.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몇몇 열혈 인사 및 학생들이 빠기친 겁니다. 뭐야? 독립선언서하고 지들이 종로경찰서로 그냥 가네? 야, 안 돼! 이거 알려야 돼! 와, 알리자! 그래갖고, 이제 요즘 뭐, 애국지사, 정재용 지사, 이런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은 뭐,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만 탑골공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3.1 운동을. 이게 시골로 번지고, 시골에 갔던 게 다시 해외로 가서, 해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3.1 만세 운동조차도 사실은 누가 움직인 거다? 여론이 움직인 겁니다. 예. 열혈 지식인 및 학생들이 선봉을 떠서 그 당시는 시골 인구가 더 많죠. 거기서 유관순 열사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안. 예. 지금은 병천순대가 유명한 그 아우내장. 거기서 나온 거고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론의 탄력을 받았어. 그래서 하게 된 일이 뭐냐? 야, 그러면 우리 비밀 결사 조직들 한번 싹 모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연해주, 한성, 상하이, 그리고 하와이. 네, 그럼 이제 슈퍼스타들이 여기서 나와요. 연해주. 사실 연해주는 무장투쟁파입니다. 대한 국민 의회의 이동휘 한성. 여기는 한성정부. 근데 이건 당연히 비밀결사죠. 서울에 있으니까. 상하이 아까 말했던 신한청년단 김규식.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은 안창호 선생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쪽이 또 한 명의 슈퍼스타 신채호. 예, 이쪽 계열이라고 보셔야 되고. 하와이 진짜 슈퍼스타는 여기 있죠. 예, 하와이에 앉아갖고 예, 잘 부탁하면 독립되겠습니다. 예, 구미위원부의 이승만. 예, 요렇게가 야 3.1운동까지 있었어. 야 우리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통합 협상을 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 일단 법통.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나 어떤 정치 세력의 혈통입니다. 이건 한성으로 하고 그러나 위치는 상하이로 하고. 왜? 왜? 상하이는 당시 지금도 상하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네,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프랑스 구역이 이걸 조계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가 일본을 굉장히 극혐했습니다. 새끼들 좀 아유. 여기는 그것도 있어요. 뭐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한미 학살 사건. 예. 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학살을 교회에서 한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다가 사람들 가둬놓고 문걸어장. 서양 애들이 봤을 땐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이죠. 사실 일본이 이거 안 걸렸으면 그냥 아사부사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서 잣된 거죠. 예, 그래갖고 일본이 눈물을 머금고 예, 우리도 문화 통치할게요. 예, 이런 것도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위치는 상하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당연히 일본을 혐오할 수밖에 없죠. 저게 무슨 씨. 어우 저 단계 승전국이라고. 예, 이런 감정이었으면 서 야, 위치는 여기로 하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정부 통령을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민주공화정이니까
임시정부에서 평가해야 될 만한 건 뭐냐? 삼권 분립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 네, 했습니다. 실제로 의회 있었고 사법부 있었고 정부 있었고, 예. 네. 그리고 스스로 채권도 발행해요. 애국공채라고. 신문도 발행하죠. 독립신문입니다. 자, 이거 심상치 않죠. 왜? 왜 이름을 독립신문이라고 했을까요? 독립협회의 주역들이 아무튼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셔도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예. 네. 근데 문제는 정부통령인 거예요. 부. 왜? 맡을 사람은 결국 둘, 원래 셋 중 하나였어요. 이동이냐, 안창호냐, 이승만이냐. 근데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제 한 발 빠지신 거. 그래, 그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보니까. 예. 네. 누구? 이승만. 이승만이 참 문제가 많은 인물이긴 합니다만 결정적일 때마다 자꾸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는 이유는 딱 하나. 국제적 인지도 때문에 특히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이런 서구, 그러니까 미주, 유럽권에서는 이승만이 그래도 이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정은 이승만으로 하고 그럼 부는 당연히 누가 될 거야? 진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쪽이죠. 무장투쟁. 예, 그러니까 부통령은 이동휘로 한다라고 해서 1919년 4월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탄생을 하는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1920년에는 독립군들이 또 승리를 거두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919년하고 20년은 아주 신나는 2년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일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야, 문화 통치해줄게. 근데 독립군 요것들을 때려잡아야겠어. 그래서 간도 참변이 일어났죠. 아. 이 1920년이 경신년이어서 경신 참변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왜? 일본의 문화 통치, 분명히 무단 통치보다는 뭔가가 풀어진 건 맞아요. 근데 왜 풀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 일본은 모든 식민 통치법을 영국에서 배웠습니다. 영국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바로 이간질입니다. 야, 즉 친일파 키워. 결국 지들끼리 물고 뜯게 해. 그다음 두 번째, 야, 뭐 하겠다는 놈들은 다 튀어나오라 그래. 그 누구 다 하겠죠. 우리는 무장할 겁니다. 우리는 뭐 애국개몽을 할 거예요. 뭐 우리는 뭐 문자 보급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1920년 넘어가면은 드디어 공산 사상도 들어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할 거예요. 다 하라 그래. 그리고 한 5년이고 10년이고 딱 냅둔 다음에 어떻게? 일망타진. 문화통치가 아까 더 어떻게 보면 지랄맞은 통치죠. 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얘네들이 문화통치로 나왔을 때 과연 그럼 우리나라의 지도자나 지식인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우리나라에 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 안 좋았죠. 네. 그 뭐 잘 나빠진 권력 뭐 있다고. 여기서 신채호 선생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있는 없는 나라도 팔아먹는 놈도 있다. 그게 이 아저씨죠. 네. 없는 나라. 실제 임시정부가 1차 파토가 날 때 대한국민회의라는 걸 해요. 임시정부가 이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왜? 조직이 발각됐어요. 이게 연통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개조파. 창조파가 나오는 개조는 뭐냐? 부분수리. 이게 고종의 부분개화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수박하고도 비슷해요. 네. 창조파 싹 없자. 분명히 지금 임시정부 내 이상한 애들도 있다. 예, 대표적인 이상한 애 이광수. 이광수 슬슬 이때부터 뭐 얘기했냐? 야, 우리 민족이 개조돼야 돼.
야, 그리고 우리 의회를 만들어갖고 총독부한테 잘 부탁해보자. 자치청은 이딴 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애들을 싹 몰아내고 새 정부로 가자. 여기에 대표가 바로 이 라인이었겠죠. 이동희, 신채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장투쟁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이상한 놈들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신채호가 작심을 하고, 특히 이광수, 너는 말할 가치도 없고, 어? 저기 안창호 선생. 근데 제가 볼 때 안창호 선생은 좀 잘못 건든 거야. 도대체 애국계몽이 뭐야? 실력 양성이 뭐야? 어? 실력 양성이다 칩시다. 그게 일본 거지 우리 거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야 실력 양성이요? 지적은 맞는데 건들면 안 되죠. 그리고 이승만한테 폭탄을 날려. 야, 너는 있지도 않은 나라 갖고 영국, 미국 돌아다니면서 독립을 시켜주시면? 야, 이 양아치야. 이런 겁니다. 이게 박살이 난 거죠. 예. 네. 그니까, 신채호 선생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 건든 건 좀 너무했어. 그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그니까, 누구만 남은 거예요? 김구입니다. 예. 네. 심지어 박은식 선생은 김구한테, 야, 내가 2대 대통령, 이승만은 탄핵 당했고요. 탄핵 1호가 이승만이요. 박근혜가 아닙니다. 예. 네. 이거 갖고도 이제 뭐 건국을 부정하는, 우리 1919년 4월에 건국된 거 임시정부도 나라예요. 그래서 탄핵도 1호로 당한 게 이승만이고. 네. 2대 대통령 박은식이 되긴 했는데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무장투쟁 돌아갔고, 뭐 한속 이거 원래 있지도 않은 거니까. 네. 안차고 빡쳐고 갔고, 이승만은 뭐 다시는 안 합니다. 네. 그래놓고 맨날 하와이 앉아갖고 빨리 임시정부에서 돈 보내주십시오. 예, 돈만 축내고 있었으니까. 원래 할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은식하고 김구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박은식이 이거 되겠어? 근데 김구 선생이 여기서 충격적인 노선을 택하죠. 저 혼자라도. 김.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언제? 1923년. 예. 고난의 행군이 이때부터 시작되죠. 자, 28-2강에서는 요 김구 선생의 고난의 행군서부터 우리가